안녕하세요. 노래 함께 쓴답니다. 자, 오늘은, 선풍기가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선풍기가 1단을 틀었나, 2단을 틀었나.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요 AC 콘덴서입니다. AC 콘덴서. 제가 하나 AC 콘덴서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잘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용량이 1.5F. 지금 요거는 1.2F 돼 있어요. 여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용량이 큰 겁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이거 작업하실 때 전기는 꼭 빼두시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자, 보이시나요? 원래 거 하얀 거는 1.2 단위가 1.2F. 제가 산 거는 1.5F. 좀 용량이 약간 큰걸 했어요. 가격은 1,800원. 왼쪽 거는 제가 신품 산건 1,850원. 근데 택배비가 더 비쌉니다. 택배비가 3,000원. 요거 간단하게 교환해 주시면 1단 노나 2단 노나 3단 노나 속도가 똑같았는데 이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잭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잭은 이게 요거는 잭이 없는 타입이고 요건 잭이 있는 타입이라 그리고 AC 전기 가정용 전기는 자동차하고 틀려서 극성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까시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먼저 AC 콘덴서를 장착을 할게요. 오호, 이게 잘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장착은 끝났습니다. 이제 배선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배선이 조금 길게 잘라왔는데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전기 인도로에서 납하고 해서 납땜을 할 겁니다. 열이 약간 가해져야지 전기 배선에 녹아 들어갑니다.
빼고 오니까 음료는 빼고 이제 전기 배선까지는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절연 테이프를 붙여야 되겠죠. 테이프를 그래서 쇼트가 안 되게 절연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꼼꼼하게 붙여주시고, 반대편도 또한 군데 더 붙여야 되겠죠? 혹시나 우리 유치원분들이 선풍기가 말짱한데도 속도가 미풍이나 약풍이나 강풍이나 해도 똑같을 경우는 거의 한 90%는 이게 AC 콘덴서가 망가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전기 코드 꼽았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1단 틀었을 때입니다. 2단이고요. 미풍, 약풍, 강풍. 좀 바람 세기가 소리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잘. 여기 미풍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약풍, 강풍. 날개를 봐서는 잘 모르죠. 자, 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소리로. 자, 이게 끈 상태고요. 이게 1단, 이게 미풍, 이게 약풍, 강풍. 소리가 확연히 틀리죠? 바람량도 확실히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C 콘덴서 갈고 선풍기 안 사고 이거 택배비까지 4,850원에 수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조립 안한 상태에서 미풍, 약풍, 강풍 이렇게 1단, 2단, 3단 틀어봤죠. 자, 지금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이게 미풍 1단입니다. 자, 요게 약풍 2단. 자, 3단 강풍이에요. 소리로 바람 세기는 좀 측정하셔야 돼요. 시원합니다. 올여름도 시원하게 우리 유치님들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또 감사합니다.